10여 년 전에 비해서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되는데요. 팔꿈치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손가락도 있고 어깨, 무릎, 고관절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무릎이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발목 인공관절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발목 인공관절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배우신 선생님들 정형외과 의사조차도 발목에도 인공관절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발목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굉장히 수술 후에 무릎 인공관절보다도 재활기간도 굉장히 짧고 빨리 뛸 수 있고 무릎 인공관절 하고 나서 꺾으려고 아이고 힘들고 하루하루 아프게 꺾고 그런 과정 없이 빨리 재활 가능하고요. 물론 관절, 발목 관절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관절은 아니고 보행시에도 15도, 20도 정도밖에 안 쓰니까 특히 뭐 춤이나 발레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 있어서 발목 관절, 인공관절 후에 굉장히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